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프라임에스의 법인 대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프라임에스의 입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지혜의 전성시대, 프라임에스의 소개, 나를 지탱하는 힘, 스스로 시책, 우리만의 비전, 밸류체인.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프라임에셋을 지탱하는 수수료와 시책이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은 지혜의 전성시대. 영향력 커진 대형 지혜인데요. 여기 TV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험 판매들이 지혜의 소속 설계사들이 소비자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많고, 인센티브 기대도 크다며 기존 보험사에서 지혜로 옮기는 설계사가 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의 꽃, 전속 설계사. 4년간 5만 명이 줄었고요. 이 부분들이 전속 설계사들이 지혜로 옮긴다는 신문 기사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 시장의 영향력 커진 대형 지혜. 자, 여기 보시면 전속 설계사가 23.9%가 감소되었고요. 2012년 기준으로 24만 950명에서 2015년도 18만 3296명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설계사분들이 지혜로 옮겨졌다는 걸알수 있겠죠? GA가 성장세가 58.7%가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12만 1000명에서 2015년 19만 명, 약 7만 명이 GA로 옮겨졌다는 걸 자료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전속과 당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속 설계사들은 강제성이죠. 무조건 교육을 들어, 세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사 위주의 단순 교육. 일단 상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비나 아니면 종신보험 컨셉,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컨셉, 손해보험은 뭐 실손이나 통합보험 위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계속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 같은 경우는 분급 위주로 주기 때문에 선지급 수당이 매우 작으세요. 그리고 제한된 사업비로 운영이 소폭 운영돼서 설계사들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지점장한테 가는 뭐 관리자 수당이나 아니면 관리자 비용이 급격히 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활동 및 업적의 압박이 심화가 되고요. 그리고 제한된 상품에 의해서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 설계사예요. 근데 고객은 뭐 동부생명이나 신한생명에서 설계를 받고 싶은데, 저는 삼성 설계사이기 때문에 삼성 것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근데 프라임에스의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정이랑 그 선택제 운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위주로 초기 학습이 필요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성급이 이제 전속 설계사보다 매우 많아요. 그리고 원수사 대비 150% 300% 정도 수당이 높고요. 시책 또한 원수사 간 경쟁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리츠화재나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책 자체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출퇴근도 압박이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압박을 안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FC나 팀장님께서 따로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고객 니즈에 맞게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프라임에스의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혜의 현황. 소소 보험 설계사 수는 현재 100명 미만은 소형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100명에서 499명은 중형, 500명 이상은 대형 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옆에 보시면은 500명 대리점이 이제 1.2%, 54개나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00에서 499명의 대리점이 126개, 그 2.8%가 됩니다. 그 밑에 100명 미만의 소형 대리점이 4,302개나 됩니다. 그래서 96% 차지해서 총 4,482개가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은요. 자, 초대형 GA란 500명 이상 대형 대리점 54개 중에 3,000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대리점은 초대형 GA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위가 GA 코리아, 2위가 글로벌 금융 판매, 3위가 프라임에셋입니다. 근데 프라임에셋은 단일 GA이고요. GA 코리아나 글로벌 금융 판매는 연합 GA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단일 GA랑 연합 GA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한 회사의 대표가 많게는 2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GA 코리아나 글로벌 금융 판매 같은 경우는 대표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리스크도 제가 낍니다. 서로 틀립니다. 어디의 대리점은 팀장이나 지점장이 수수료 많이 주고 어디의 대리점은 적게 주고, 왜냐면 대표 마음이기 때문에 뭐 수수료나 아니면 시책이 제각기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프라임에스의 단일 GA는 수수료도 투명하고 시책도 투명하고 한 회사의 대표가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규정화된 부분으로 투명하게 수수료나 시책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융통신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많은 대형 GA들이 지금 환수 리스크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계속 지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약속 어음이나 뭐 근저당 설정 아니면 연대 보증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환수 부분이 이루어지면 밑에 팀장이나 아니면 지점장이 환수가 터지면 위에 상위 관리자가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안 지면은 분급이나 아니면 수수료를 지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신문에 나와 있다시피 프라이빗셋이나 몇개 회사들이 지금 상위 관리자 연대 책임을 지금 위법상 자가 폐지하는 상태로 나와 있고요. 특히 우리 프라이빗셋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로 입사를 해서 지점장이나 본부장으로 나아갈 때 어떤 밑에 상위 이제 하부 조직이 터졌을 때 상위 차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연대 책임을 안 하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이런 지점장들이 매우 만족하다는 거죠. 이거 신문 기사입니다. 자, 타 대형 GA와 당사 프라이빗셋에서 수수료랑 시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타 대형 GA는 대부분 수수료가 모수,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프라이빗셋은 수수료와 시책이 모두 100%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도 대형 GA는 관리자 임의로 지급을 하는데 본사 책임하에 프라이빗셋은 100% 공개랍니다. 그 승격도 타 대형 GA는 학연, 지연, 기존의 연고주의 팽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프라이빗셋은 규정집에 의해서 공정하게 누구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급은 원투자의 분급형으로 지급률과 대부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타 GA는요. 그런데 프라이빗셋은 자체적으로 선지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프라이빗셋의 위치는 생명보험 기준으로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중간에 4위로 지금 실적이나 그다음 인원수가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지금 현재 현대해상 다위로 현대해상 그 다음에 5위로 지금 모집 인원 한만명 이상 지금 4위로 지금 5위로 지금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증원 현황은 직전 13개월간 3,100명이 지금 도입했습니다. 요즘에 GA도 그렇고 원수사도 그렇고 지금 증원이 잘안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직전 1년 동안 3,100명 이상의 리크루팅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이요. 월 평균 238명이 증가되는 걸 지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고요. 4,500명. 강원도, 세종, 대전, 대구, 전북, 광주, 전남, 제주도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리크루팅이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전속보험사 제휴 현황은요. 생명보험은 지금 15개. 지금 많은 부분이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손해보험은 거의 10개 정도. 최근에 AIG랑 이제 농협손해보험이 작년에 이제 제휴가 돼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지금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셋의 CEO. 자, 영업관리자나 CEO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영업 규정집에 의해서 기초랍니다. 인사나 수수료 정산, 복리후생, 리스크 관리 모든 부분에서 영업 규정집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을 누가 친하거나 이런 게다 필요가 없고요. 영업 규정집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지원 시스템. 저희는 팜스라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팜스의 안에는 경영관리 시스템입니다. 인사나 조직관리 수당, 계약관리, 보종별 자료, 그다음에 SMS 발송 모든 걸이 팜스 안에서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비교원적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요.
제휴 손해보험 9개 회사, 농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료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자, 보장분석 시스템도 OK 마이보험이라고 해서 모바일로 통해서 40개 보험사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숙 자료나 상품 가이드, 라이프 사이클 리포트, PT 자료나 금융 계산기 등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품 비교부. 저희가 책자가 분기별로 나오는데요. 주요 상품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일반 FC들이 어느 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알고자 할 때, 이 상품 비교 북을 통해서 판매 트렌드나 아니면 기존 상품을 비교해서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캠 플러스라고 사이버 교육 센터인데요. 이거는 현재 많은 부분을 하진 않고요.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플러스 모바일 실시간으로 교육을 통해서 뭐 MG나 아니면 메리츠화재 아니면 KB손해보험에 어떤 상품의 장점이 있는지. 제가 FC인데 고객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하철이 이동하는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구애를 이제 안 받기 위해서는 유튜브처럼 저희가 따로 뭐 카카오 플러스에서 프라임에스에 교육 친구 추가를 해서 교육을 따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날 때마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시스템 오프라인 과정은 입사 설명회나 아니면은 집중 테마, 프라임 입문 과정, 그리고 지사장 조직 관리, 그리고 관리자, 지사장 본부장 심화 과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월간 프라임, 송생보 스킬업, 그다음 주제별 심화 과정, 법인 교육, 그리고 팀장 리더십 과정, 본부장, 본부 운영 과정 등 교육을 분기별이나 아니면 매월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명손해보험, 그다음에 신입 FC 과정. 모든 거 저희가 체계화돼서 세일즈 프로세스 화법이나 영업 에티켓, 시장 만들기 과정, 그리고 생손보 기초 과정들 모든 거 지금 전산화되고 있고요. 매우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뭐 생명보험에서 삼성생명이나 뭐 VVIP 상속증여증 교육을 해드리고요. 신한생명에선 뭐 보장성 컨설팅 전략,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라임 메시지 각 회사의 날짜별로 이제 일자를 공개를 하면 저희 FC님들이나 팀장님, 지점장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뭐 대학교 강의처럼 저희 제 입맛에 맞게끔 이제 교육을 가서 직접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메리츠화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지역별로 뭐 프라임에스의 뭐 보장성, 따로 소득 증대, 그리고 뭐 리모델링, 그리고 바이너 마케팅, 여러 가지 교육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제 팜스라는 이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다 무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국 거점 지역 사업단위직은 현재 11개의 사업단위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리크루팅을 위해서는 사업단위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교육을 하시고 증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사 설명회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석 통해서 입사 설명회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수료와 시책이죠. 뭐 회사가 좋고 시스템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와 시책이 가장 많은 게 좋겠죠. 그게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프라임에서 수수료 치면요. 네이버에. 그러면은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수수료 알아보기. 수수료는 모집 수수료. 이제 FC는 이제 70부터, 70%부터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팀장, 지점장, 본부장 최고 97%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이 되면 본부장 직책 수수료가 따로 있고, 지점장이 되면 지점장 직책 수수료. 그다음에 본부장에서 따로 분할이 되면 본부장 분할 수수료, 공원 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 수수료는 말 그대로 본인이 모집한 수수료를 65%부터 97%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 FC는 65 테이블, 위촉, 팀장, 지사장, 본부장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화재보험도 전부 차등해서 직급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수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OA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장이나 본부장부터 관리자부터 OA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은 연금이든 보장성이든 모든 보험사가 지금 현재 OA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모집 수수료 예치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플러스를 10만원 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97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뭐 FC가 68만 원 지급이 되고, 뭐 팀장이면 76만 원, 지사장이면 85만 원, 본부장이면 94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 알아보기. 뭐 오렌지 변액 같은 경우는 영수 30만 원이면요, 본사 수수료가 54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 어린이 구된 곳은 10만 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FC 소득이 계신데요. 70% 이제 FC가 영업을 했을 때 많이 받으신 분들은 3,800만 원까지, 뭐 세금 떼면 3,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다음에 시책인데요. 시책은 저희가 매우 투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GA 대리점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GA 같은 경우는 대표나 아니면 본부장이나 관리자분들이 시책을 100% 받고 50%만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프라임에스 같은 경우는 FC나 팀장, 지사장이 투명하게, 본사에서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뭐이 부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해당 소개사에게 100% 직접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라임에스에 지점장이나 본부장들 수수료 테이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농협 손해보험이 3월 기준으로 250% 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따로 있습니다. AIG 손해보험, 그 다음에 처브라이프, 뭐 시책 같은 경우는 100%다 FC나 관리자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 대리점처럼 뭐 총괄 대표나 아니면 이사나 뭐 본부장들이 뭐 50%만 먹고 50%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본부장이 주인이 아니고 FC나 팀장, 영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프라임에스는 매년 연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4년도에 터키, 뭐 15년 스페인, 16년도에 독일, 이태리, 17년도에 세부, 18년도에 푸켓, 이렇게 해서 매년 연도 대상을 증언 부분이나 실적 부분, 관리자 부분에 의해서 뭐 50명까지,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년도도 지금 뭐 이렇게 연도 대상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 시책이란 원수사 시책과 별도로 본부장이 대상으로 본사에서 추가로 시책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타 대리점 같은 경우는 관리자 시책을 따로 안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관리자 시책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만의 밸류체인. 자, 밸류체인은 예전에 지금 이윤 의장님께서 만드신 부분인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밸류체인. 이제 이 의장님께서 주저없이 밸류체인이라고 말한다. 예, 누구나가 관리자로 승격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FC로, 저도 FC로 입사를 해서요. 3명만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3명 있으면 팀장 78%를 받을 수 있고, 저를 포함해서 7명이면 지사장, 그리고 20명이면 본부장으로 승격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 부분이고요. 실적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때에는 뭐 4, 5년 전에는 본부장 관람에 50명이 맞춰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원수보다는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학력, 그 다음에 지인, 지역, 그 다음에 인맥, 나이, 학력, 재산 다안 보고 열정과 노력, 성공에 의해서만 밸류체인으로서 누구나 기회는 평등하게 본부장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만의 밸류체인 영업관리 수수료입니다. 영업관리 수수료는 산하 조직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관리 수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오버라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R. 네. 뭐 팀장이 8%고요. 지사장은 17%, 그다음에 본부장은 27%, FC 기준으로요. 그리고 팀장은 이제 9%, 19%, 지사장은 10%, 본부장은 분할 수수료가, 자 본부가 배출되면 분할 수수료를 이제 모 본부장이 분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는 위쪽 FC는 70% 주고요. 팀장 관리자는 78% 또는 87% 줍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따로 각각 계산해서 관리자나 FC한테 투명하게 지급해 줍니다. 네, 오른쪽은 OA 부분인데요. OA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손보 영업관리 OR 부분을 예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이 5월 예신데요. 월 100만 원 했을 때 상위 관리자가 총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 금액을요. 그리고 이건 팀장 부분인데요. 뭐 밑에 보시면 빨간 줄로 460만 원도 오버라이딩 받았다는 걸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월 지사장이 월 500만 원 매출 시에 총 5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시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사장이 오른쪽 상단에 지사장, 그리고 수수료 2,500 정도 가져간대요. 오버라이드 용으로 1,400 정도 가져간대요. 밑에 팀장인 FC가 영업을 해서 이제 지사장이 오버라이드 용으로 받을 수 있는 차액뿐입니다. 자, 매월 1,500 했을 때 1,700만 원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부장. 물론 본부장이 다 오버라이딩 5,9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위에 물론 잘 나가시는 본부장들 뭐 상위 몇 프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만의 밸류체인 관리자 수수료입니다. 관리자 수수료, 본부장이나 지사장에게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성과 수수료와 분할 수수료가 있고요. 네, 이 수수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분할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공헌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할 수수료는 말 그대로 저와 같이 똑같은 본부장이 자본부가 배출이 되면 일정 금액의 업적을 하면 이제 분할이 돼서 모 본부장한테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성과 수수료는 일정 부분에 도달했을 때 성과 수수료를 지식 수수료로서 드리는 겁니다. 자, 본부장 수수료가 뭐 예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만의 밸류체인 본부장이 도전하기. 네. 이번에 FIC 이제 19년 1분기 때총 145명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111명, 여자는 34명의 본부장이 있고요. 그 30대가 23명, 40대가 73명, 50대가 49명. 30대가 은근히 많죠. 23명. 그 40대가 가장 중반으로 뭐 73명까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분포로 이제 본부장이 많다는 거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연령별로는 최저 30세부터 최고 60세까지 승격 기간은 35개월 걸립니다. 그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은 1억 3천까지 받고요. 1천만 원 이상 91%, 2천만 원 이상 53%, 3천만 원 이상 30%, 4천만 원 이상 14%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급여가 2,6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는 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우는 저도 지금 프라임에서 있지만 물론 장점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점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도 프라임에서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본부장이고 자본부도 지금 분할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프라임에셋이 정말 FC나 팀장, 관리자한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다. 그리고 밸류체인에 의해서 어떠한 고연봉자한테 가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고깃집이나 커피숍이나 어떤 자본금이 있어야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망한다 하면 뭐 그런 부분에서 몇 억을 또 까먹게 되고요. 근데 보험 영업이나 본부장, 프라임에셋 본부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 시장이 있다, 시장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FC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이 되면은 기본 급여가 2,600만 원 정도 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뭐 분할해가지고 자본부가 뭐 하나, 두 개, 세개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급여가 정말로 회사를 출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이게 체인점처럼 뭐 마켓이나 아니면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처럼 어떤 체인점을 내듯이 어떤 자본부를 내시면은 평생 이런 부분들이 뭐 불로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나이에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본부장을 계속 배출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를 배출해서 제 꿈은 50대 때 정말로 회사 출근 안 하고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편하게 불로소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남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같이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서 함께 하실 분은 여기 밑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관리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출근도 잘 하셔야 되고 근태도 좋으셔야 되고 그리고 열정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기회는 평등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월 1천만 원, 월 2천만 원, 월 3천만 원 제가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